조선 후기. 프랑스와 미국이 쳐들어오자 조선이 이를 물리쳤습니다. 오늘 역사 2 뉴스에서는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두 차례 서구의 침입을 물리친 후 한층 강화된 홍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2 뉴스의 최현지입니다. 19세기의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요. 안으로는 세도 정치와 농민 봉기가 이어졌고 밖으로는 서구 여러 나라들이 조선의 가까운 바다에 자주 나타나서 개항과 통상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배들은 조선의 전통 돛단배와는 모양이 달랐기 때문에 이양선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배에 탄 서구 사람들은 조선의 바닷길을 측량하고 무역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지 4년째 되던 1866년, 즉 병인년에 마침내 프랑스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860년, 2차 아편전쟁 때 베이징 조약을 중지한 대가로 청은 러시아에 연해주 일대를 넘겨주는데요. 이에 조선과 러시아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게 되자 처음으로 서양인들과 국경을 접하게 된 조선은 위기감이 높아졌습니다. 이후 러시아인들이 자주 두만강을 건너와 통상을 요구하자 흥선대원군은 프랑스의 힘을 빌려 이를 막고자 합니다. 당시 조선에는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천주교를 전파하고 있었기에 이들을 통해 프랑스와 접촉하려 했으나 선교사들이 정치적인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양반과 선비들을 중심으로 천주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흥선대원군은 대대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하는데요. 1866년 초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를 체포해 처형하는 병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살아남은 선교사 리델이 조선을 탈출해 당시 청에 머물던 프랑스의 극동함대 사령관인 로즈 제독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새로운 시장 개척지로 눈여겨보고 있던 프랑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선에 군대를 보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병인 양요인데요. 1866년 여름, 로즈 제독은 1차로 프랑스 군함 3척을 이끌고 인천 앞바다를 거쳐 한양 근처까지 올라옵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에서 연안 경비를 강화하자 강화도에서 한양에 이르는 백기를 조사한 후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군함 7척에 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프랑스군은 강화도 갑곡진에 상륙한 데 이어 며칠 만에 강화성을 점령하고 선전포고문을 발표합니다. 프랑스군은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따라 우리 동포를 학살한 자들을 처벌하러 왔다. 프랑스군은 갑곡진과 더불어 강화 입구를 지키는 중요한 요새인 문수산성을 공격하는데요. 이곳에서 한성근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은 용감하게 싸워 프랑스군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정족산성에서도 양헌수 장군의 지휘 아래 또 한 차례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병력과 무기면에서 월등하게 앞선 프랑스군과 정면 대결에서는 승리할 수 없기에 양헌수 장군은 정족산성의 남문과 북문으로 프랑스군을 유인해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이 프랑스군을 크게 이기는데요. 이로 인해 사기가 떨어진 프랑스군은 조선에서 철수합니다. 이렇게 조선이 서구와 최초로 치른 전쟁인 병인 양요는 문수산성과 정족산성 전투의 승리에 힘입어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프랑스군은 철수하면서 강화성 안에 각종 문화재와
외교 장각에 보관 중이던 서적을 약탈합니다. 외교 장각엔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기록한 의궤와 임금이 지은 글과 글씨 등 귀중한 책과 문서 6천여 점이 보관돼 있었는데요. 당시 프랑스군은 은궤 19상자와 의궤를 비롯한 외교 장각 도서 약 340여 책을 훔쳐 프랑스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외교 장각에 불을 질러 나머지 책과 문화재는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병인양요는 최초로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을 우리 힘으로 물리쳤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지만 문화재를 약탈당하는 등 피해도 컸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교장각 도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있던 박병선 박사가 1975년 파손서적 보관창고에서 외교장각 의궤를 발견합니다. 이후 1991년 의궤 반환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프랑스 정부와의 오랜 협상 끝에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조선 왕실 의궤를 비롯한 외교장각 도서 297권이 대여의 형식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45년 만에 귀환이었죠. 병인양요 이후에도 무력을 앞세운 서구의 개항 요구는 끊이질 않는데요. 이번에는 1871년에 일어난 신미양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얼마 전인 1866년 7월에 미국의 상선인 제네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따라 평양 근처까지 올라와서 통상을 요구합니다. 당시 평안도 관찰사인 박 교수는 나라에서 외국과의 통상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거절했는데요. 제네럴 셔먼호 선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배에서 내려 민가를 약탈하고 조선의 관리들을 잡아 그들의 배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평양 사람들과 관군들은 제네럴 셔먼호를 격침시켜 불태워버렸습니다. 1868년에는 독일 상인 오페르트 일당이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몰래 파헤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도굴한 유고를 미끼로 통상 조약을 맺으려고 한 것인데요. 제네럴 셔먼호 사건과 병인 양요에 이어 도굴 사건까지 일어나자 유교 사회인 조선에선 서구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는데요. 이 모든 사건들을 계기로 흥선 대원군은 서양 세력을 배척하려는 의지를 더욱 강화합니다. 1871년 신민년, 미국은 5년 전인 1866년에 일어난 제네럴 셔먼호 사건을 트집잡아 강화도를 공격하는데요. 이를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미국은 다섯 척의 군함과 1200여 명의 군대를 보내 강화도 입구의 군사기지인 초지진을 점령하고 그 다음 날엔 덕진진을 함락시킵니다. 이어 강화 해협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인 광성보를 공격하는데요. 당시 광성보는 어재현 장군이 이끄는 600여 명의 조선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대포를 쏘며 공격해오자 조선군은 어재현 장군의 지휘 아래 이에 맞서 싸웠는데요. 치열한 전투 끝에 탄환과 화살이 다 떨어지자 맨손으로 미군에 맞섰지만 결국 광성보는 함락됩니다. 그러나 잠시 광성보를 점령하고 있던 미군은 조선군과 강화 백성들의 저항이 거세어 조선과 통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한 달여 만에 퇴각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흥선 대원군은 군함과 강력한 대포로 무장한 서구의 친입인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를 모두 막아냅니다. 한편 미군은 강화도를 떠나면서 어재현 장군의 수자기를 비롯한 조선군의 대포 등을 약탈해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네, 이 깃발이 바로 어재현 장군이 사용했던 수자기인데요.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수자기라고 합니다. 가로와 세로 폭이 각각 4m가 넘는 이 대형 깃발은요. 서구의 침입을 막겠다는 어재현 장군의 기계와 조선군의 다짐이 서린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미국이 어제연 장군의 수자기를 가져간 지 136년 만인 지난 2007년, 수자기는 장기대여 형식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병인 양요에 이어 신미 양요까지 서구의 침입을 막아낸 흥선대원군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무력을 앞세워 통상을 요구하는 서구의 침입을 겪은 이후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의 의지를 한층 더 굳혔는데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란 일본을 포함해 서양 세력과는 어떠한 통상과 수교도 하지 않으려는 정책입니다. 흥선대원군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의 곳곳에 척화비를 세웁니다. 또한 서구의 침략에 대비해 국방을 강화하는데요. 두 차례의 양요를 통해서 서구 함대와 근대식 무기의 위력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흥선대원군은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경비를 강화하며 무기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요. 각 지방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1871년에는 읍지 편찬을, 1872년에는 지도 제작을 지시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개항하기보다는 서양 세력을 막고 약해진 나라의 힘을 먼저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던 흥선대원군. 하지만 그의 정책은 서구의 침입을 일시적으로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로 인해 서구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늦어져 조선의 근대화를 늦추기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전국 곳곳에 척화비를 세우고 서양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파는 것과 같다며 이를 자손만대에까지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나이 어린 고종을 대신해 10여 년 동안 섭정을 하며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흥선대원군. 그는 1873년 고종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정치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조선은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를 통해 서구의 개항 요구를 물리치는데요. 그런데 이와 달리 일본은 개항을 하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나라방 뉴스에서는 일본이 개항할 당시 일본의 국내의 상황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54년, 일본은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끌고 온 함대에 굴복해서 미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일본은 두 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미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어 1858년, 치외법권, 관세 특혜 등 불평등한 내용을 담은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고 완전히 개항하게 됩니다. 개항 후 일본에서는 굴욕적인 외교를 한 막부에 대한 비판이 거셌는데요. 1868년, 생활이 어려워진 하급 무사들이 대대적으로 막부 타도 운동에 가담하게 되면서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정권인 메이지 정부를 수립합니다. 메이지 정부는 새로운 국가의 통치 방침을 밝힌 5개조의 서약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데요. 이를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메이지 정부는 에도의 지명을 도쿄로 고쳐 수도로 정하고 신분 제도를 없애고 토지와 세금 제도를 고쳤으며 국민 의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유학생과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 등지로 보내 서구 문물을 도입하고 상공업을 장려하는 등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서구의 식민지가 되어가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개항과 근대화를 계기로 일본은 근대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이 커진 일본은 서구의 다른 나라들처럼 조선과 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 침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역사 이뉴스에서는 무력으로 개항을 요구한 외세의 침입과 그리고 이에 맞선 통상 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9세기 후반 조선을 위한 개혁을 단행한 흥선 대원군. 그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은 우리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루는 것을 늦어지게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개혁이 과연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 또 진정한 근대화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그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려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역사 이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